안녕하세요. 저는 2014학년도 수시 전형 경희대학교 재즈 피아노 전공에 합격한 이나영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원래 중2 때까지 클래식 피아노를 했었어요. 그런데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거든요. 근데 제가 항상 맨날 클래식을 배울 때 답답했던 게 악보만 보고 똑같이 쳐야 된다는 게왜 그렇게 쳐야 되는지 내 방식대로 치면 안 되나?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의문이 많았어요. 그러다가 교회 아는 언니분에게 재즈 피아노라는 걸 알게 됐는데 처음에 되게 신세계였어요. 악보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치고 싶은 대로 자유자재로 칠수 있다는 게, 아, 그게 좀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게 가능한가 했는데 진짜 막 영상이나 찾아보고 하니까 그렇게 치더라고요, 많은 분들이. 그래서 되게 영감을 얻고 학원도 알아보게 되고 부모님도 설득을 하게 돼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경희대에 대해서 되게 남다른 감정이 있어요. 저 고1 때부터 시작할 때 너무 가고 싶어서 그냥 첫 번째가 무조건 경희대였는데 처음에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학원도 경희 실용 음악학원이고 이래서 뭔가 가고 싶었어요. 되게 첫 번째로. 그래서 매년 나오는 그 지정곡들도 한번 봐보고 그렇게 분석한 결과 경희대는 뭔가 테크닉적을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재즈를 연습하면서 클래식도 좀 같이 반영해서 연습을 했어요. 터치가 제가 처음엔 너무 안 좋아서 다시 고치는 것도 어려웠었고. 그리고 지정곡은 거의 7월 중순 말부터 거의 연습을 했는데, 처음에 연습할 때막 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빨리 칠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. 근데 그러면 안 되고, 메트로놈을 꼭 사용하셔서 차근차근 진짜 천천히 정말 몇 달이 걸리도록 차근차근 이렇게 올려야 되거든요. 그래야 터치도 바로 잡을 수 있고, 그리고 속도도 더 빨리 낼수 있어요. 그렇게 해야.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연습한 것 같습니다. 시험장 분위기는 일단 대기할 때는 어떤 그 수업받는 그곳에 들어가서 다 이렇게 앉아서 대기를 했는데, 그때가 가장 초조했던 것 같아요. 좀. 일단 대기하고 순서도 꼽고 그때 막 이제 저는 거의 맨 뒷번호라 2시간 반을 넘게 대기를 거기서 했는데 뭔가 그 안에서 또 사람들끼리 좀 기싸움도 좀 있었고 없지 않아 그런 게 있었어요. 그리고 순서가 이제 다가오면은 거의 한 5분에서 7분 정도 연습 시간을 줘요. 근데 이제 그 연습 시간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. 그때 저는 연습을 할때 대충 거기 연습하는 그 건반도 눌러보니까 경희대는 그 연습실 건반도 그렇게 가볍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대충 아, 이 정도겠다 하고 건반의 무게도 그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기억을 하셔서 어느 정도인지 그걸 감을 익히고 그리고 틀리더라도 내가 혼자 속으로 연습할 때 잘한다 잘한다 생각을 해야 입상 가서도 좀안 그러 잘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연습실에서 그 5분에서 7분 사이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딱 이제 대기하고 시험을 보러 들어갔을 때는 시험을 볼때 안에서 감독관 분들과 같이 두 명이 같이 대기를 해요. 그리고 그두 명이 다른 사람이 치는 걸또 뒤에서 바라봐야 되는데, 그런 거는 정말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신경을 안 썼는데, 괜히 앞에 사람이 잘 쳤다고 내가 거기서 딱 보고 좀 말릴 수가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, 또 시험 감독관님들이 어떻게 됐냐면, 한 다여섯 명 정도 됐는데, 서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구정을 막기 위해서 그런가? 그 칸칸이 천막이 쳐져 있었거든요. 서로 이렇게 얼굴을 못 보도록. 그래서 그렇게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시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
이렇게 천막으로 이렇게 해서 실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옆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제 손과 그 옆 라인이 보이고 그 앞에는 카메라가 있었어요. 연습을 할 때 다 이제 연습할 때 다 한 번씩만 힘들진 않으시죠? 막 여러 번 이렇게 힘들 때가 있는데 저 또한 그랬어요. 근데 연습할 때 이제 한계가 저는 올 때가 되게 있었어요. 그럴 때마다 생각을 한 게 뭐 주위 분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한계가 있으면 그걸 극복하게 되면 발전한다고 하셨거든요.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되게 힘들더라도 그 말 때문에 조금 의지가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금방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막 그날 피아노가 안 된다 그러면 잠을 자거나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거나 좀 그렇게 기분을 풀었던 것 같아요. 자기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좀 마인드 컨트롤도 되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극복한 것 같습니다. 저는 재즈 앙상블인데 저는 되게 이 수업에 대해 좀 남달라요, 많이. 왜냐면 저는 재즈 피아노를 시작할 때 솔직히 말하면 재즈가 정확히 뭔지 시작하지는 않았어요. 근데 그래서 재즈를 되게 거의 재즈 앙상블 막 그런 거 수업할 때도 거의 5, 6개월 정도는 듣기가 싫을 정도로 뭔 노래인지도 모르겠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막 이랬는데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재즈 앙상블이 막 되게 재밌는 거예요. 그리고 재즈라는 그 장르가 되게 막 너무 재밌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가요나 팝을 많이 듣는데 제가 막 기분이 우울하거나 기쁠 때 찾는 게 가요, 원래는 가요였는데 재즈가 좋아지다 보니까 재즈를 찾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선호도도 달라진 게 많고 또 이제 제가 음악을 하는데 딱 반환점을 준 것도 이 수업 때문에 크게 많이 영향을 받지 않았나. 전 그래서 재즈 앙상블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정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분들 그리고 1학년 지금 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 지금은 저도 얼마 전까지는 힘내라는 말이나 좀만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말이 아무리 들어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. 그랬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. 그래서 그럴 때는 근데 제가 가장 좋았던 게 내려놨거든요. 그냥 욕심 같은 거나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즐기세요. 그냥 즐겨서 즐기면은 언젠가는 진짜 좋은 결과도 있고 또 내가 연습했던 만큼보다 더 많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내려놓는 마음으로 그냥 즐기면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감사한 분들 저희 엄마 아빠 그리고 저 지금까지 계속 가르쳐 주신 정아쌤 그리고 원장님 실장님 교회에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친구들 너무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